수렴한대요. 각각 수렴한다는 정보는 어떤 얘기냐면, 자, 이것의 공비. 공비를 R1, R2 이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. AN의 공비를 RN이라고 하고요. BN의 공비를 R2라고 할게요. 그랬을 때 이 이야기는 R1의 절대값, R2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걸 의미합니다.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각각 공비의 절대값은 1보다 작다. 맞죠? 자, 그 다음에 놔보겠습니다. 이것의 값과 이것의 값이 9분의 4와 4분의 3이래요. 자, 여러분들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자, 시그마 AN, 시그마 BN이 수렴하기 때문에 실은 이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. 시그마 AN 플러스 시그마 BN. 당연히 지금 이건 제가 지금 생략해서 말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쪼갤 수 있고 이 값이 4분의 9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시그마, 이쪽 시그마 또 쪼개서 시그마 AN 마이너스 시그마 BN은 4분의 3이에요. 자,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한번 연립해서 풀 수 있네요. 어떻게 해요? 얘를 하나에 동그라미, 얘를 하나에 네모라고 보세요. 동그라미 플러스 네모가 4분의 9고요. 동그라미 마이너스 네모가 4분의 3이래요. 맞습니까? 자, 정리하시면 더하면 이 동그라미가 4분의 10이니까 얼마가 나와요? 3이 나옵니까? 따라서 동그라미는 2분의 3. 자, 제가 동그라미 네모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아마 다 알아들을 거예요. 자, 네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워보면은 얼마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까? 4분의 6이니까 4분의 3이 나와서 실제 계산해보면 이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즉, 이 이야기는 뭐라고요? limit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2분의 3이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 bn은 4분의 3임을 알 수 있습니다. 됐죠? 자, 그런데 이게 실은 어떻게 2분의 3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? 이 이야기는 등비급수의 합이 2분의 3, 4분의 3이니까 첫 지항이 1이라 했으니까 이것은 1-AN의 공비, R1 1- 공비분의 첫 지항 1이 2분의 3이란 소리고 여기는 1- 공비, R2 1-R2분의 1이 4분의 3이란 소리예요. 됐죠? 자, 이걸 가지고 R1, R2 찾아내면 됩니다. R1 구할 수 있나요? R1 역수치해 보세요. 1-R1은 3분의 2예요. 따라서 R1은 3분의 1임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이쪽도요. 역수치하겠습니다. 1-R2는 3분의 4예요. 역시 R2를 구하면 얼마예요?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확인됩니다. 실제로 절대값은 1보다 작다는 걸 확인했네요. 다 됐습니다. R1, R2 구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시그마 1부터 무한대 AN의 제곱 플러스 BN의 제곱. 그럼 이 일반항 자체 정리해야 되죠. 자, 각각 첫 지항이 얼마라 했거든요. 1이라 했어요. 1의 제곱에다가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아하 9분의 1. 맞죠? 자, 9분의 1의 n-1제곱이에요. 여기는요. 자, 한번 천천히 써드리면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-1제곱의 전체 제곱. 지금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? 역시 이걸 정리하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? 이 부분이 이렇게 9분의 1의 n-1제곱으로 정리됩니다. 이해 가시죠? 자, 그래서 여기는 9분의 1의 n-1제곱. 따라서 이것은 시그마에는 1부터 2 곱하기 9분의 1의 n-1제곱. 됐네요. 수렴하는 등비급수입니다. 자, 첫째 항이 2고 분모에는 1-9분의 8 집어넣으면 되겠죠? 따라서 9분의 8분의 2 정리하시면 뒤집어주고 뒤집어주면 얼마? 4분의 9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 바로 얼마입니까? 4분의 9, 1번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이렇게 해서 19번 문제 같이 해결해 봤습니다. 자, 그 다음 문제 우리 20번 문제 해보겠습니다. 20번. 자, 20번 문제는 함수가 나오고 역함수가 나오고 극한이 나옵니다. 자, 계속 종합해서 나옵니다. 여러분을
조금은 힘들게 한 문제들이 지금 면속에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쉽게 푸는 친구들은 쉽게 풀었겠지만 어렵게 푸는 친구들은 좀 꽤